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자, chances are 뭐 기회는 뭐 그래서 뭐 의역하자면은 일어날 기회는 뜻이에요. 자, you frequently your most frequent topic of conversation까지. 자, regardless of는 상관없이 whether you are men or women 까지 are 그래서 이렇게 삽입절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는 자, most frequent topics가 주어예요. 자, conversation 대화. 아, 또 빈번한. 자, 가장 빈번한 대화의 토픽은 토픽이 일어날 기회는 자, regardless of 삽입절로 봐주세요. 상관없이. 자, 너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자, 이러한 토픽들은 are money, 돈과 일과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이다. 그래서 chances are 좀 특이하게 썼죠. 이게 원래 대화법에서 쓰는 건데 문체에서는 잘 안 써야 되는데. 자, 일단 순서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쉬워서 얘는. 자, 첫 번째 줄만 하면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동의한다. 자, 일단 동의하지 않는 요소가 나와야지 동의한다가 나오겠죠. 자, 언제 여자는 반면에 남자들은 반면에 남자냐고요. 그럼 여자가 나와야지 반면에 여자가 남자가 되겠죠. 자, 일단 여태 조금만 들고 보면 남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자, 유사성은 ends there. 거기서 끝나. 자, 그래서 유사한 점이 여기 나왔죠. 유사한 점이 나왔으니까 답은 C로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similarity 유사성. 자, 그 유사성이 나면 대화 소재 유사성이에요. 끝나게 되는데 there 그곳이란 말은 여기에서. 자, 여자들은 말하는데 far more도 비교고 강조 구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에 훨씬 더 많이 말을 하는데 than 남자들보다. 지금 여성도 복수격, 남성도 me예요. 이 복수격인데 자, about 가족, 건강, 몸무게, 음식, 그리고 옷에 대해서. 얘는 왜 무게를 강조하고 있죠?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조심해야지. 자, 그 다음 자, 반면에 들어가죠. 여기서는 반면에 자, 남자들은 are more likely to 저 be likely to 동사원형 말할 것 같다. 경제, 음악 어떻게 적을까요? 경제 자, 음악이랑 뉴스랑 스포츠에 대해서. 하지만 자, 남자와 여자는 주어 1번, 주어 2번 둘 다 복수형이에요. 자, 우리 동의하는데 on은 about이에요. 대하여 하나의 것. 자, 각각의 성이란 말은 남성, 여성 둘 다. 자, each로 시작했으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each, every. 자, 느끼는데 다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토픽. 자, 토픽이 대화의 소재가 are frequently. 자, 하면은 자주 하찮다고 생각한다. 저 병신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서는 1, 2, 3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문제는 지금 접속사 문제로 내기에 좋죠. 세 칸이 굉장히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접속사 문제 항상 신경 한번 쓰시고요. 그래서 후딱 하고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들 우리 뭐 맨날 일베니 메가리네 싸운데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들 싸움 붙이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얘들 기레기들이. 하여튼 윗글의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대화 소재 공통점 차이점.